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자주 본 것 같습니다.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 기기나 가지고 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른 음식 갖고 와서 드시는 분도 있으시고 전동 킥보드를 또 충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이거는 전기 와트수가 또 노트북이랑은 또 틀려가지고 카페 사장님께서 제재를 드리기도 약간 좀 난감한 상황이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카페가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좀 있었을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죽 치고 있거나 밥 먹으러 갔다 오거나 이런 그 정도 선 넘는 행동만 안 했으면 뭐 그림 작업이나 저런 거는 좀 그 이후에 자리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까지는 괜찮은데 나머지는 Nope.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선이 어디인지를 조금 더 명확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일이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벤치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잠깐만 대화할 수 있는 공간? 잠깐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? 이런 게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동네 곳곳에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잘 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.